새벽 5시? 우와! 선생님이시라. 엄청 일찍 일어나신다. 영어 선생님이시라. 어, 잠깐만요. 지금 저거 얼음인데? 어, 지금 동거 계약서에 우리 차가운 거 먹기 금지잖아요. 아, 또 불안하네요. 수정 씨. 네. 우와! 씨. 어, 이거 얼음물이잖아요. 아, 잠 좀 깨려고 너무 피곤해가지고. 어, 안 돼, 안 돼, 안 돼. 우리 동거 계약서 3조에 뭐라 그랬어요? 그러니까 이게 계약서 보면요. 평소에 안 좋은 걸 다 하고 있는 게 적혀 있습니다. 차가운 거 먹지 말라고요. 그래요. 근데 왜 또 아침부터 차가운 거 드세요? 아침부터 벌칙부터 받아야겠네? 슬리퍼, 슬리퍼. 벌칙 슬리퍼 엄청 아프셨나 봐요. 근데 이건 사실 벌칙이긴 하지만 건강에 좋은 벌칙이다. 건강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지 내가 건강해질 것 같아서 벌칙이라고 하는데 또 몸에 좋으니까 지압되니까 하라고 한 거라 예, 해야죠. 그 모습을 보고 아, 그렇게 안 좋은 습관을 좀 빨리 좀 고쳐줘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. 생활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꾸기가 좀 힘들어요. 그래도 건강을 위해서 하시는 거니까 화이팅 하십시오. 화이팅입니다.